뭐 한다 하더라도 각자 자기의 그 지식이나 수행과 모든 살아온 배경에 따라서 받아들이고 이해하는 것이 다 다르지 않습니까? 참 중생들의 심행차별이라고 하는 것은 이루 말할 수 없이 여러 가지입니다. 그런 것을 다 아는 선근과 진무변공덕 선근과 무변공덕을 다 모으는 가 없는 공덕을 다 모으는 그런 선근과 근수습 보살 업행 선근 그랬어요. 보살 업행을 부지런히 수습하는 선근. 중요한 건 이런 일입니다. 사실은 보살이 해야 할 업행을 부지런히 수습해서 그래서 뭐 한다고 보부육일체 세간 선근이나 일체 세간 사람들을 널리 다 감싸주고 키워주고 보듬어주고 쓰다듬어 주는 부육이라고 하는 말이 그런 뜻이죠. 그런 선근이라. 이래서 선근의 종류가 31종류가 여기 이제 소개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선근 수행 선덕이라 선근 수행해서 덕을 이루는 것인데 아주 그 좋은 내용들이 여기 이제 쭉 소개됩니다. 선근 종류를 쭉 이제 31가지를 이제 일단 소개해 놓고 그 다음에 불자야 보살 마사리 이 선근에 수행 안주하며 수행해서 거기에 편안히 머물며 집 섭수하며 거기에 나아가서 들어가고 또 섭수하며 적집 판구하며 그랬어요. 쌓고 판구는 이제 마련한다 그런 뜻입니다. 적집하고 마련하며 오해 심정하며 깨달아 알아서 마음이 텅 비어서 청정하며 계시 발기시에 열어 보이고 일으킬 때 선근을 그렇죠 일으킬 때득 가민심 하야 가민 참고 견디고 참는 마음을 얻어서 벌써 가민이 두 번째 나왔습니다. 그다음에 폐악취문 하며 악취문을 다 닫아버리며 악의 갈래 좋지 아니한 길 나쁜 길 그런 문을 다 닫아버린다. 그렇게 하려면은 견디고 참고 기다리는 수밖에 없어요. 감인데 제가 참 좋아하는 구절이기도 하고 그 글자 석자 가지고 정말 버텨오는 중입니다. 사실은 감인데. 견디고 참고 기다리는 것. 무슨 일을 하든지 그 길밖에 없어요. 빨리 뭐든지 이루고자 하는 그런 그 욕심에서 너무 그렇게 서두르면은 그거는 이제 또 일을 망치죠. 무슨 일이든지 그게 수행이 됐든지 무슨 사업이 됐든지 망칩니다. 그래서 이제 가끔 말씀드렸지만 맹자 같은 데도 보면 무약 송인년이다. 송나라 사람 같이 하지 마라. 송나라 사람은 이제 벼가 빨리 안 자란다고 나가 보니까 벼가 얼른 안 자라거든. 그래서 벼 싹을 쑥쑥 뽑아놨어. 그 이튿날 가 보니까 다 말라 죽어버렸어. 그런 이야기 옛날에도 이제 뭐 사람 사는 건 똑같으니까. 매사에 그렇습니다. 뭐 저를 확장하는 일이라든지 또 포교를 잘해서 신도를 많이 뭐어그 불린다든지 저를 발전시킨 일이라든지 개인의 수행이라든지 기타 뭐어 하찮은 공부라 하더라도 언제나 견디고 참고 기다리는 거 그거 꼭 필요한 겁니다. 견디고 참고 기다리는 가민대가 꼭 필요한 거죠. 그래서 절대 성급하게 그렇게 서두르지 말라 하는 그런 그 교훈들입니다. 그래서 잘못된 그런 그 길을 다 막아버리며 그다음에 선습 제근하여 모든 근을 잘 습수해서 관리해서 그런 뜻이죠. 제 근을 전부 잘 관리해서 위가 구족하며
아니 비설신이 재건, 여기서 재건이란 그런 뜻입니다. 아니 비설신이를 잘 관리해서 선섭. 위가 구족하면, 위가 잘 갖춰지면, 그렇죠. 위가 구족해야지. 말을 함부로 한다든지, 행동을 함부로 한다든지, 생각을 함부로 한다든지, 신구의 사무부에서부터, 기타 뭐, 그야말로, 여러 가지, 생활상에 있어서의 어떤 그, 일들을 잘 관리해야지. 한순간도 실수가 있으면 그만, 정말 저만치 물러가게 됩니다. 그래서 원리 전도하여 전도를 잘못된 견해를 멀리 떠나서 정행이 원만하며 바른 행이 원만해지며 감히 일체 제불 법기하여 능히 일체 모든 부처님의 법의 그릇이 되어서 법의 그릇이 되어서 이럴 때 감자는 또 견딜 감이 아닙니다. 능이라는 뜻이에요. 능이 일체 모든 부처님의 법그릇이 된다. 법기가 돼야 된다. 우리가 늘 희망하는 바가 이거죠. 법의 그릇이 얼마만치 크고 얼마만치 법그릇다우냐. 그래서 능작 중생 복전 양전하며 능이 중생들의 복덕의 훌륭한 밭이 되며 밭을 지으며 우리가 가사를 이제 뭐 해탈이 또 복전의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제 밭 두둑으로 우리 가사가 그 만들어졌잖아요. 가사조라고 하는 게 뭐 5조, 7조, 9조, 11조 이게 전부 그 복전을 그 상징하는 그런 뜻인데 여기 그대로 나왔네요. 중생 복덕의 양전. 중생들에게 복덕이 되는 좋은 밭이 돼야 돼. 중생들의 복덕이 되는 좋은 밭을 지으며 그렇습니다. 위불 소념하여 부처님의 염려한 바가 되어서 장불 성근하며 부처님의 성근을 기르며 주불 주제 불원하여 모든 부처님의 원력 부처님의 소원 거기에 머물러서 행제 불업하며 모든 부처님의 업을 행하며 불업 불업이 있습니다. 불업 신기한 이야기죠. 우리는 보통 업이라고 하면은 부정적인 그런 생각을 많이 하는데 화엄경 우리가 저기 이세간품 내가 제일 좋아하는 게 이세간품인데 이세간품에 가면은 여러 가지 업이 소개되고 있어요. 불업이 있고 마의 업이 있어. 마군의 업이 있고 또 지혜의 업이 있다 그랬어요. 지혜의 업이 있고 그래 그 업을 벗어나는 반대적인 그런 그 일들도 쭉 이제 소개하는데 불업이라고 하는 것을 한마디로 이야기하면은 권실쌍행이라고 그랬어요. 권과 실, 방편과 진실을 쌍으로 행할 줄 아는 게 그게 이제 불업이다 그랬습니다. 제가 이 만선 동기 중도송이라고 저 사경책도 있지만은 그걸 이제 몇 번 소개한 적이 있죠. 육바라밀 닦는 일이라든지 기타 불사를 하는 일이라든지 부처님 앞에 공양을 올리는 일이라든지 이것이 전부 중도의 이치에 맞아야 된다. 그런 말을 했어요. 우리가 뭐 그 불상 뭐 나무나 무슨 뭐 돌이나 뭘로 그런 걸로 깎아놨다고 우리가 부처님이 아니라고 생각했어도 안 되고 또 너무 부처님이라고 그렇게 생각했어도 안 되고 권실 쌍행입니다. 권과 실을 쌍으로 행하는 거. 그래서 거기 보면 참 좋은 말 많이 있어요. 항상 무아무인 사람도 없고 나도 없고 아도 없고 무아라는 말 잘 쓰잖아요. 남도 없고 나도 없는 그런 것을 잘 관찰하지만은 그러나 그 가운데서 중생을 교화해야 돼. 나도 없고 너도 없고 부처도 없고 중생도 없다면 중생 교화할 일이 없죠. 진실에 있어서는 없지만은 그러나 방편에 있어서는 분명히 부처가 있고 중생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없는 줄을 알면서 또 중생을 잘 교화해야 된다. 중생을 교화하는데 필요해하거나 실정을 내어서는 안 된다.
그런 이야기하며 또 모든 법이 비록 모든 법이 말로 설명할 수가 없어. 또 부처님도 뭐 평생 설법해놓고 나는 한 글자도 설한 적이 없다. 법의 진실에 있어서는 사실은 그렇다 손치더라도 그러나 청정한 법륜을 항상 굴려야 된다. 법 설할 것이 없고 부처님도 일찍이 한 글자도 설한 바가 없다고까지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청정한 법을 항상 설해야 된다. 그게 이제 권실상행입니다. 방편과 진실을 쌍으로 행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정말 한 글자도 설한 바가 없고 설할 것도 없는 그것이 법의 진실성이지만은 그렇다고 내버려두면 그 어떻게 됩니까? 그거는 아무것도 아닌 거죠. 그래서 그러한 이치를 잘 알되 또는 이제 청정한 법륜을 이 몸 다해서 굴릴 줄 알아야 된다. 그래서 대중들의 마음을 기쁘게 할 줄 알아야 된다. 그런 등등의 내용들이 그게 이제 그게 불업이다 했어요. 그러한 일을 하는 것이 그래서 한마디로 표현하면 이제 방편과 진실을 모든 분야에 있어서 방편과 진실을 쌍으로 행할 줄 아는 게 그게 이제 부처의 업이다. 부처의 업이라는 게 뭐 너무 그렇게 부담스럽게 생각할 게 아니고 방편과 진실을 쌍으로 할 줄, 행할 줄 알아야 된다. 어디에도 치우치지 말고 진실에 치우치고 방편에 치우치고 그건 치우친 것은 전부 중도가 아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치우치지 말고 쌍으로 행할 줄 아는 게 부처의 업이다. 중도행이 부처의 업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죠. 여기 이제 불업이라고 하는 말이 나와서 그렇습니다. 또 심득자제하여 등 삼세불 하여 마음이 자제함을 얻어가지고서 삼세 부처님과 평등하게 되어가지고서 취불 도량하며 부처님의 도량에 나아가며 부처님 도량에 제대로 나아가려면은 삼세 부처님과 똑같아져야 되겠죠. 그렇지 않고는 백날 부처님 도량에 나아가도 부처님 도량에 나아간 게 아닙니다. 또 입 열애에 가야 열애의 힘에 들어가서 구불색상하야 부처님의 색상을 갖추어서 초제세간하며 모든 세간에서 초월하며 그렇습니다. 열애의 힘에 들어가가지고 부처님의 색상을 갖추어서 부처님의 색상을 갖추면 어떻습니까? 참 세간에서 초월한 그런 그 입장이 되는 거죠. 그래 능경에는 그 저기 아란존자가 마등간에게 홀려가지고 잘못될 뻔했다가 나중에 이제 부처님한테 끌려왔을 때 부처님이 따졌잖아요. 네가 뭐 때문에 그렇게 출가했느냐. 그러니까 나는 부처님의 그 모습을 보고 부처님의 색상 여기 말하는 부처님의 색상을 보고 모습을 보고 거기에 반해가지고 그 출가를 했습니다. 그렇게 고백하지 아란존자가. 네가 나의 모습을 봤다니 뭘로 봤느냐? 눈으로 봤습니다. 눈으로 보고 분별한 것은 훌륭하다고 분별한 것은 뭐가 분별했느냐? 마음이 분별했습니다. 그래서 그 마음이 어디 있는데 이렇게 해가지고 소위 유명한 칠처증심이라고 하는 그런 그 법문이 능경에서 시작이 되지 않습니까? 색상이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우리가 그렇게 무시할 일도 아니고 또 그러나 이런 데서는 또 그야말로 아란존자가 처음에 부처님의 모습을 보고 반했듯이 정말 모든 저런 모습은 이 세상에서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것이다. 초제세간이죠. 이 세상에서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그런 모습이다. 그런 뜻입니다. 거기서 이제 뛰어나며 불락생천하고 천상에 나는 것을 즐겨하지 아니하고 어떤 종교는 이제 천상에 나는 것을 제일 목표로 삼는 종교도 있죠. 불락생천하고 불탐불락하며 천상에 태어나는 것도 즐겨하지 않고 또 부자가 되거나 부자가 돼서 아주 즐겁게 사는 세속적으로 즐겁게 사는 것도 탐하지 아니하며 불착재행하여 모든 행에 집착하지 아니해서 일체 성근으로 실이 행하며 일체 성근 내가 좋은 일 한 것은 전부 회향 다 한단 말이야.
하나도 내가 나를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갖는 것도 아니고 나의 안락과 뭐 내 성구를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전부 일체 성근을 해양다한다. 그래서 위제 중생 공덕 지장하여 모든 중생들의 공덕의 창고가 되는 거죠. 공덕의 창고. 회향을 해야 남을 위해서 중생을 위해서 회향을 해야 그게 중생들의 공덕의 창고가 되는 거지. 내가 선행을 하고 내가 성근을 닦고 내가 복을 짓고 뭐 해가지고 내가 다 간다 그래 버리면 그건 중생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거죠. 그 사람 것만 되는 거야. 그러면 다른 중생들이 그 사람에게 뭐 의지한다 하더라도 아무 덕이 안 돼. 회향하는 사람에게만이 덕이 되는 거죠. 그래서 모든 중생들의 공덕의 창고가 된다. 그런 말 했습니다. 참 좋은 말이죠. 주 구경도 하야 구경도 최고의 경지 구경의 경지인 도에 머물러서 보부 일참의 일체 중생들을 널리 두루두루 덮으며 허망 도중에서 발출 중생하여 허망한 길 가운데서 허망한 길 가운데서 중생들을 전부 뽑아내 중생들이 하는 일이라는 게 전부 허망한 일만 하죠. 전부 허망한 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다 중생들을 뽑아내서 연기 안주 일체 선포하며 그들로 하여금 그 중생들 허망한 일만 하고 있는 중생들로 하여금 일체 선법에 안주하게 한다. 그리고 변제에 경계하여 모든 경계에 두루해서 무단 무진하며 끊어짐도 없고 다함도 없어서 개 일체 지 보리 지문하며 일체 지혜의 보리의 문에 깨달음의 문을 열며 건립 지당하여 지혜의 깃발을 높이 세워서 엄정 대도하며 큰 도를 청량하게 장엄하며 보능 시현 일체 세간하여 일체 세간에 널리 시현해서 드러내서 영제 구염하며 모든 번뇌의 때와 더러움을 다 제거하게 하며 심선 조복하여 마음이 잘 조복해서 생예래가 하며 열애의 집에 태어나며 이 화엄경에 열애의 집에 태어난다는 말이 참 자주 있죠. 아주 아주 자주 나오는데 정말 마음이 잘 조복되지 않냐면은 열애의 집에 태어난 게 아니죠. 그래서 정불 종성하여 부처의 종성을 부처의 종자 성품을 청정하게 해서 공덕이 구족하며 자학 대복전하여 여기도 나오네요. 대복전을 지어서 위세 소유하며 세상의 의지할 바가 되며 우리가 복을 제대로 안 짓고는 세상에 의지할 바가 그 못 돼요. 복을 짓고 그 사람이 지은 복이 그냥 잔뜩 크게 밖으로는 드러나지 않더라도 잔뜩 갈무리 되어 있는 사람이라야 그야말로 세상 사람들이 의지할 바가 되고 충분히 이제 복전이 되고 그 사람을 위해서 무엇을 하더라도 그야말로 거기에는 복전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뭐 복전의 의를 입고는 있어요. 가사가 복전이 아닙니까? 복전의 옷을 입고는 있지만은 참 늘 가사를 생각하면 가사를 입은 목적을 생각하고 가사의 뜻을 생각한다면은 이래야 됩니다. 공덕이 구족해가지고서 대복전이 돼요. 우리가 우리 자신이 대복전이 되어가지고서 세상에 의지할 바가 된다. 그래서 알립 중생하여 중생들을 편안히 세워서 여 함령 청정하며 다 하여금 청정케 하며 훌륭하게 만들며 상근 수섭 일체 성근이라 항상 일체 성근을 부지런히 닦느니라 그랬습니다. 이게 이제 아주 그 내가 그 한 구절 한 구절 참 우리가 성근 이러한 성근을 앞에 쭉 소개한 그런 성근을 닦아서 무엇을 하자고 하는 것이냐? 성근 수행의 그 성덕이라고 해 덕을 이루는 이러한 일들 요 한 달락이 아마 그 성근을 왜 심는가 이러한 목적으로 심는다 성근 심는 이유를 아주 잘 밝혔다고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수행 성근과 보리심 그랬어요. 불자야 보살 마사리 정지원과 보리심의 힘으로 청정한 뜻과 원과 그리고 보리심의 힘으로서 수제 성근 시에 모든 성근을 닦을 때, 자, 앞에서 소개한 31 종류의 성근이죠. 모든 성근을 닦을 때 자, 여신 염원 하되 이와 같은 염원, 이와 같은 생각을 짓되 속으로 이제 생각하는 것입니다. 생각으로 말할 때 있죠. 혼자 생각하면서 말하는 거. 그렇게 해야 그게 이제 분명해집니다. 말로 만들어져야 돼요. 생각이 말로, 언어로, 내 혼자서 머릿속으로 하는 말이지만은, 머릿속으로 하는 말로 정의가 돼야 돼. 그러면 그게 이제 글로 되기도 또 쉬워요. 글로 만들면 그대로, 머릿속에서 누구에게 대해서 말하는 것처럼, 그렇게 정의만 되면 그대로, 글이 됩니다. 경계는 염원이란 말 잘 나오죠. 생각염자, 말씀원자. 속으로 말처럼, 생각이 말, 거의 말이 다 된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뭐, 저 사람 참 아주 훌륭한 일을 한다. 참 과연 보살이다. 누가 저렇게까지 할 수 있을까? 뭐, 이렇게 짧은 내용이라도 속으로 그렇게 중얼거리죠. 그겁니다. 이 모든 성건이 보리심의 소적집이며 보리심으로서 쌓은 바다, 이 말입니다. 저 앞에서 31가지 그 소개한 그런 그 성건, 이 모든 성건은 보리심, 뭡니까? 보리심, 이타심이라고 내가 그랬습니다. 뭐 여러 가지로 표현이 가능하겠지만, 이타심입니다, 보리심은요. 이타심, 그것 때문에 모인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저 앞에서 31가지 처음에 소개한 거. 또 이 보리심지 소사이며, 이타심으로 사유한 바다, 이 말이야. 이타심이 없으면 그런 31가지 성근이 나올 수가 없어요. 보리심지 사유며, 시 보리심지 소발기라. 보리심으로부터 일어난 성근이야. 남을 이롭게 하려고 하는 마음에서 일어난 일이지, 남을 이롭게 하려고 하는 마음이 없으면, 남을 배려하는 마음이 없으면 그런 성근이 아무리, 처음에 소성근부터 시작했죠. 소성근, 대성근, 광성근, 뭐 이런 온갖 성근들이 그 어떤 모래알갱이만한 성근도 일어날 수가 없어요. 남을 배려하는 마음에서 성근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시 보리심지 소발기라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시 보리심지 소지락이라 그랬어요. 보리심의 그 지락한 바다, 보리심에는 선근이 즐거움이 되는 거예요. 이타심을 가진 사람에게는 선행을 하는 것, 남을 배려하는 것, 남을 배려하기 위해서 어떤 행동을 하는 것, 이게 즐겁습니다. 봉사하는 사람들요, 그 즐겁지 않으면 못해요. 힘들어서 하면 그 못합니다. 예를 들어서 뭐 연탄 하나 나누는 일도 평소에 연탄이 어떻게 생겼는지도 모르는 학생들 동원해가지고 연탄 나누는 일을 하면은 아주 즐거워해요. 이게 저런 아주 열악한 조건에서 아직도 연탄을 떼고 있다. 그런데 우리가 조그마한 이런 도움이라도 준다고 하는 생각을 하면은 아주 그 즐거워요. 옷에 뭐 연탄이 좀 묻고 어쩐다 하더라도 그거 아무 뭐 개의치 않습니다. 개의치 않고 잘해요. 참 신기한 일이죠. 사람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요. 그래서 보리심지 소지락이라 그랬어요. 보리심으로 즐겨하는 바예요. 그 다음에 보리심지 소정익이라. 보리심은 내면 낼수록 남을 배려하는 마음, 봉사하는 마음은 내면 낼수록 자꾸 더 하고 싶어져. 자꾸 더 하고 싶어져. 그게 다 불어나. 정익대. 자꾸 불어나요. 보리심이 자꾸 불어나는 바다. 이니 계위 연민 일체 중생이며 모두가 일체 중생을 연민의 여김이 되며 계위 취구 일체 종지며 일체 종지를 나아가서 구하는 것이 되며 또 열의 심력, 열의 열 가지 힘을 성취함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속으로 중얼거리는 거예요. 여기까지가. 이거는 우리가 성근을 이렇게
닦는 것은 이러이러한 일이 되는 것이다 라고 속으로 중얼거리면서 정리하는 거예요. 염원을 해서 속으로 생각으로서 말을 해가지고 정리하는 것입니다. 그게 이제 머릿속에 뚜렷하면은 그 자기 하는 그 일이 더 분명해지죠. 그 우리가 작은 일을 하더라도 일상에서 작은 일을 하더라도 어레이 속에서 혼자 중얼거립니다. 혼자 중얼거린다 하면 소리가 나는지만 여기는 소리 나기 이전까지 예, 머릿속에서 정리하는 그런 그 내용들을 그렇습니다. 이게 꼭 필요한 거죠. 작 신념 씨의 이러한 생각을 할 때 성근이 증진하여 성근이 더욱 이제 증진되죠. 그래서 영불퇴전이니라 영원히 퇴전하지 않느니라.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모든 성근의 회향 중생이라 모든 성근으로서 중생에게 회향하는 것이다. 여기도 또 이제 다시 이제 또 생각하는 내용입니다. 불자야 보살 마사리 부작신념호대 또 속으로 이런 생각을 한다. 여기는 이제 저 앞에서 우리가 많이 봤듯이 이제 회향하는 내용이죠. 회향하려면 작은 선근이지만은 비록 아주 작은 그런 그 남을 위하는 일이지만 이것이 다른 사람에게 더 이제 크게 회향해지기를 원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원아 이차 선근 과보로 원컨대 나의 이 선근 과보로서 지인 미래제토록 미래제가 다할 때까지 보살행을 닦아서 시리 해시 일체 중생하며 모두 일체 중생에게 전부 베풀어지기를 바라는 거죠. 베풀어지며 시리 회향 일체 중생하여 모두 다 일체 중생에게 회향해서 보변무여하며 보변무여 두루두루 해서 남음이 없이 다 하며 하기를 원하며 원자는 뭐 두 번씩 새겨도 좋습니다. 원근대 하기를 원하며 또 원영 아성지 세계로 원컨대 아성지 세계로 하여금 진보가 충만하며 욕심도 많죠. 보배가 아성지 세계 가득하기를 원한다. 또 아성지 세계로 의복이 가득해 의복 걱정할 게 없고 진보 보물 걱정할 게 없도록 그 다음에 아성지 세계로 묘향이 충만하며 아름다운 향기가 충만하며 또 아성지 세계로 장음구가 충만하며 온갖 장음거리들 그것이 충만하며 아성지 세계로 무량 마니보 충만하며 한량없는 마니보가 충만하며 마니보는 여의주죠. 여의보죠. 뜻과 같이 되는 보배. 마니보는 뭐 하나만 있어도 돼요. 아성지 세계에 가득할 것까지도 없습니다. 그런데 아성지 세계 그 많고 넓은 세계에 가득하기를 바라는 거죠. 또 아성지 세계로 묘화가 아름다운 꽃이 충만하며 또 아성지 세계로 상미 가장 맛있는 음식이 충만하며 아성지 세계로 재화가 충만하며 제일 좋은 거죠. 이거 재화가 충만해요. 재물과 재물이 가득하며 또 아성지 세계로 상자가 충만하며 좋은 평상이라든지 의자라든지 이런 것들이 가득하며 또 근데 상자 평상이라든지 의자라든지 뭐 사자좌라든지 이런 것에 모두 다 포함됩니다. 그런 것이 보장으로 보배 장막으로 덮고 또 묘위로서 아주 아름다운 그 천으로서 깔고 또 아성지 세계로 그런 그 상자가 충만하며 그런 뜻이죠. 또 아성지 세계로 종종 장엄 보관이 충만하며 가지가지로 장엄은 보배관이 충만해서 가서 한 사람이 미래급이 다할 때까지 항상 와서 구색한다 구한다 말이죠. 구한다 하더라도 이러한 물건으로서 해시오되 다 그 사람에게 보시하되 미정 염관하며
한 사람이 그걸 다 달라 한다 하더라도 그것을 전부 다 준다 이 말이야. 그래서 일찍이 조금 더 싫어하거나 게으르지 아니해서 쉬지를 아니야. 쉼이 있지 아니야. 쉬지를 아니해서 한 사람에게 그렇게 하는 것과 같이 일체 중생에게 만 중생 70억 지구 인구가 다 와서 한다 하더라도 똑같이 한 사람에게 하듯이 그렇게 다 해서 시력 여신이라 일체 중생에게도 다 또한 이와 같이 할 것이다.